자, 오늘 하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9절부터 21절. 계속 밸런스 크리스찬 라이프 시리즈 일곱 번째. 오늘 하나 말씀은 귀한 그릇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한 그릇이 되어. 이것은 저번 주에 한 성별된 삶의 2부의 후편. 예, 저번 주가 전편이면 이건 후편. 계속 연결된 것이. 성별된 삶의 두 팟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성별, 그 다음에 주님께로.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로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귀한 그릇이 돼요. 자, 디모데후서 2장 읽겠습니다.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곧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라.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또 바른 교를 주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그런 혼란한 상태에서도 주님을 알고 주님의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크리스찬 생활에서 어떻게 밸런스 잡힌 생활을 하는가. 일곱 번째 설교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다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사탄의 저희 교회의 사역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그런 집안을 공격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막아주시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별된 삶,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분리된, 분별된, 세상으로부터 분별된, 성별된 것에 대해서 전주에 설명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이 이제 성별돼가지고 나왔죠?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까지 성별된 삶으로 생각해요. 성별된 삶의 후편은 뭐예요? 나왔으면 누구한테 드려져야 돼? 하나님한테 드려지기 위해서 성별된 거거든. 왜 세상에서 나? 그래서 드려지는 삶이 없으면 귀한 그릇이 돼서 주님께 도구로 사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과 성별해서 살았다. 이게 세상의 정욕, 모든 것, 여러분이 세상의 자랑, 모든 그 안목의 정욕 이런 거에서 성별됐다 이거. 쏘아? 에? 저기 포레스트론에 그 누워있는 사람들도 세상과 빠이빠이한 사람들이 거기서 많은 사람 찾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 세상과 성별하면 된다, 거기서 딱 끝나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하느냐, 이거를 다 잊어먹는 거야. 여러분, 성별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성별돼가지고 죄 짓지 않고 그냥 남이 하고 탑을 하고 살려는 게 아니라고. 성별을 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사용하려고 그래. 귀한 그릇으로 여기 지금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는. 그러면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는 이거 이 부분이 빠진 거예요. 21절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그냥 죽지 왜? 시체들 죄 져요? 시체하고 뭐가 다를 바 있어? 성별된 삶의 전반부분만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께 물론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가는 게 나아. 하늘나라 가는 게 낫지. 이 세상에 육신 살고 있으면서 그 세상에 성별된 거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성별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근데 대부분이 그냥 나는 죄 안 져. 나는 교회도 착신 나가. 나는 뭐해? 뭐해? 거기서 땡이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사람 시체랑 똑같은 거야. 하나님께 무엇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삶은 이제는 귀한 그릇이 돼서 선한 일에 쓰여지느냐. 그렇게 안 산다면 살 필요 없는 거예요. 못하라 살아요. 구원받은 사람.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사도 바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갔다가 그냥 죽으려고 그냥 길을 썼어요. 왜? 아유, 여기서 또 내려가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이거는 NIV보다 NNIV예요. 성경에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랬을 거라고, 사도 바울이. 아니, 그 호화찬란하고 그 영광되고 하나의 임자에 있다가 거기서 다시 너는 그래도 나가서 사역해야 돼. 다시 갔다 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 여길 떠나야 돼. 그래서 돌로 맞고 죽었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도시로 들어가는 또. 나는 빨리 가야 되겠다 이거지. 고속열차 타야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간증이 뭐예요? 자기는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이 장마에서 떠나는 걸 원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만약에 성별된 채로 그 전반부만 나는 죄 안 짓고 산다 이걸로 끝났으면 살 필요 없는 거예요. 살 필요 없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 그것도 대부분 사람 90% 그것도 못하고 50% 그것도 못하고 대부분이 질질질질 육신에 끌려서 살고 그쵸? 자 이제는 여러분이 성별됐으면 주님께 드려줘야 돼요. 성별된 채로 주님께 드려지지 않고 사용되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알아요? 위선적이 돼요. 나는 죄 안 짓고 살아. 저 사람은 왜 저지?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다 이러고 사는 거야. 얼마나 미제로블한 생활인 줄 알아요? 바리새인들 위선적인 건 말할 거 없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나는 죄 안 짓고 하나님께 하나도 안 드려주고 사용되지 않으면서 남만 판단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된 삶의 두 번째가 중요한 거라. 왜 성별이 됐느냐 이게. 주님의 도구로 귀한 그릇이 되어 사용되기 위해서 됐다는 거죠. 즉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왜 사느냐. 대부분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제일 좋게 내 나한테 가장 좋게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한다고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고. 자기가 몽키의 자손이라고 생각한다고. 자기가 아메바의 자손이라고 생각한다고. 자기가 광석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행히 이제는 당연히 이제 말도 안 나와. 당연히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살려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숨을 왜 쉬게 해요? 왜 안 내려가시냐고. 지금 질병에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왜 안 데려가시냐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쓸모가 있기 때문에 안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이현수 자매 전주에 그랬어요. 지금 주님이 안 데려가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매님이 나를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예? 왜 안 데려가시냐 이거야. 이 세상에 살기 힘든데 이번에 또 넘어지셨다 그러더라고. 목욕탕에서 벌써 몇 번,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갔다 이거야. 하나님이 또
일으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이유가 있어서 요번에 이제 아가페 그 교회에다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돌봐주러 온대는데 그 사람도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예 그 복음을 전하는 이현수 자매님이 그렇게 아프지만 이현수 자매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복음 전했는 줄 아니? 성경 공부도 하고 그 집에서 이현수 자매님은 몸이 그렇지만 자기 사촌 오빠한테 한국에 전화가서 장로교 오빠를 구원시키고 장로교 오빠가 전화가서 내가 네가 하라는 대로 해가 영접기도 몇백 명을 시켰다 이거야. 에? 내가 한국에 와서 설교할 때도 그 얘기 했어. 하나님께서 그런 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숨쉬게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경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거든. 그냥 아 나는 죄안 짓고 성별돼서 산다. 반쪽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지. 그게 없으면 살 필요 없어요. 저 무덤에 가 있는 게 낫다고. 더 죄 안 짓는다고. 하나님께 더 죄 안 짓는 여러분이 아무리 육신과 싸워도 시체보다 더 죄 안 짓겠어요? 시체가 죄 안 짓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살려주시냐 이거죠. 우리에게는 이 드리는 삶이 이 라이프가 두 번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라이프가 두 번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은 한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그것도 시간이 무제한적이 아니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삶이에요. 그걸 생각해. 내가 주님을 이제 위해서 산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예? 가장 중요한 게 왜 우리가 사는가 알아야지 그걸 살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4장 보세요. 여러분 왜 살아요? 아, 저 맛있는 거, 아, 저 맛있는 거 갈비 먹기 위해서 삽니다. 그건 멍청한 사람이라고. 왜 살아요? 아,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번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봐. 당신 해피해? 지금 삼성이니 이런데 기업가들한테 그 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어? 그 갑부들한테 물어보라. 얼마나 해피한가. 그 사람들은 잠을 자도 깨도 맨날 돈. 정신병자한테는 게 다행이야 내가 봤을 때. 그게 삶이야? 그게 무슨 삶이야? 그 사람들은 나보다도 더 못 사는 거야. 맨날 머리에 돈. 돈을 어떻게 하면 손에 안 볼까? 어떻게 우리 회사가 손에 안 보고 이번에는 올해도 어떻게 잘 수익을 얻을까?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가? 맨날 24시간 7일 동안 얼마나 불쌍한 삶이야? 에? 불쌍하다고. 그 인생이 저기 무덤에 있는 사람보다 못하다고. 무덤에 있는 사람 걱정 근심 안 하지. 그 사람들은 맨날 걱정하는 거야. 돈이 암만 있어도 근심 걱정이야.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생각해보세요.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9절에 그 짐승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부터로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창조주거든. 여러분이 창조주 없이 어떻게 피조물이 나와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잘나가서 태어났는 줄 안다고. 지금도 자기가 잘나서 숨쉬고 사는 줄 알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숨을 걷어가면 그대로 가는 거야. 모른다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해요. 여기 보면은 권세를 받으시게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게 합당하다. 주님께서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광, 존귀, 권세를 드리냐 이게.
에베소서 1장도 보세요. 여러분 창조된 이유가 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님이 왜 피조물들 창조했어요? 심심해서? 네? 할 일 없어서? 생각해봐요. 왜 그 위대하신 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왜 피조물을 창조하셨겠냐고? 네? 그냥 비디오 게임하다가 심심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머리가 있으면 주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까? 6절에 보면 여기서 1장 1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셔 그 은혜의 뭐예요?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예? 14절에도 이는 각 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창조된 거 알아요? 주님께 기쁨을 가져오기 때문에 주님이 창조한 거지 주님이 심심해서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게. 근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완전히 반박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완전히 어기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 내가 창조된 이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이게 안 나오는 거지. 많은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들도 그걸 생각 안 해요. 내가 왜 구원 받았는가? 여기 뭐 주님의 찬양,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찬양. 여기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를 창조된 이유가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됐다 이거야. 그 창조의 이유가 알아야지. 만사의 창조의 이유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왜 창조했는가? 대부분이 딴소리더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좀 폼 좀 잡고 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뭐 그 사람들은 벌레가 안 먹나 무덤에서? 자기는 꼭 벌레가 안 먹을 줄 알아 무덤에 안 들어갈 줄 알아 그게 인간들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은 개예요 개 돼지 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돼지 개라 그러는데 성경에서 동물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아유 개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요? 웬만한 요새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충성심이 있고 안 그래? 아니 사람이 개보다 난 게 뭐야? 에? 뭐냐고? 사람이 개보다 난 거는 주님을 아는 거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걸 아는 거지. 주님을 경배할 줄 아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면 개와 돼지, 당나귀. 성경에서는 그래서 동물에 비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오히려 개, 돼지보다 더 악하다고 요새는. 요새 신문에 나오는 거 봤어요? 부모를 돈 때문에 살해하고 자식을 살해하고 뭐 아파트에서 던지고 꼭대기에서 자식들 놔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별짓들 다 세상에 짐승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주님의 영광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게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아, 내가 이제 사는 삶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 전에 나를 위해 살기? 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나를 위해서 가족을 꾸며 나 자기야 다. 나는 당신을 죽도록 살아 당신을 위해서 삽니다. 당신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그 사기꾼이라고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그런 사기꾼들이 나중에 이제 크면 그 폭행, 가족 폭행으로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죠. 연애할 때. 나는 그런 남자들 조심을 우리 교회 특히 여자애들. 그거 다 사기꾼이야.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나는 누구 씨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신은 살겠습니다. 했지. 말은 바로 해야지. 아니에요. 지금 한국 사람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알아요. 결혼한 사람들 신문에 아주 창피해 죽겠어. 50% 이상의 가족폭력이야. 요새는 남자들만 패는 게 여자가 남자 패.
아, 창피해 죽겠어, 창피해. 어? 그 사람들 중에 분명히 연애할 때, 나는 순이스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평생을 내가 순이스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특히 요새 할아버지들이 그런데, 노인 아파트에서. 신문에 그냥 노인들 50%가 나옵니다. 아, 창피해 죽겠어요. 에? 여러분, 한국 사람도 창피한 줄 알아요. 여러분, 바이블 읽어댔던 게 얼마나 축복받은 줄 알아요? 가족 폭력죄로 감옥에 안 갈게. 김 목사가 면회는 안 가도 돼. 모르지 또 여기서 나올지. 아니, 그게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봤죠? 신문에. 아, 노인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때리는지, 할머니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인, 할아버지들을 없애버린 거예요. 노인 아파트 가봐요. 다 할머니들이죠. 그 맨날 때리기나 합니다. 내 말은 뭐예요? 포인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나는 순이스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위해서지. 그렇게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자기 잘났다고, 이 세상에 자기보다 난 사람 없다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나 그 삶은 끝났어요. 우리가 선별됐어요. 이제는 우리는 사는 목적이 생긴 거예요. 사는 목적이 뭐예요? 이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그릇이 되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선별됐다고, 선별되고 깨끗한 그릇들을 주님께 선한 일에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전반부조차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요강 알아요? 요강? 요새 사람들은 요강도 몰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요강이 있어요. 세상에 귀빈이 왔을 때, 대통령이하고 왕이 왔을 때 꺼내는 그릇이 돼야지. 요강으로 살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그릇으로 살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세상과 성별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깨끗한 그릇인가 아닌가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번 그렇게 돼가지고 깨끗한 그릇으로 됐으면 그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한 번에 한 번 그 찬스를 놓치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과거에 뭐 이렇게 한 것들을 후회할 날이 많다. 아, 내가 조금만 그거를 이렇게 했었으면, 저렇게 했었으면 내가 후회되는 삶을 살지 않을 텐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조금만 어렸을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했으면, 내가 조금만 더 직장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내가 조금만 사업을 잘했으면, 뭐 이런 식으로 후회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내가 조금만 운동했으면, 건강을 지켰을 텐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인생을 그냥 나는 죄 안 짓고 살아 그러고 살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렇게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를 선한 일로 사용하신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아, 나는 한 번 사는 삶이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자. 여러분이 그걸 알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여러분이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모든 게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죄악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하고 여기도 투자하고 저기도 하고, 뭐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학교도 가고 직장도 하고 뭐 다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원함, 디자이어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크리스천 생활하는 사람은 참 미저러블한 크리스천 생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성인대로 믿는 교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참 미저러블한 사람. 정말 하나의 진리가 있는 곳인가 내가 나와서 진리를 배워야 돼, 이런 마음으로 순수하게 나와야지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할 때 조심하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결혼들을 해야 돼. 결혼해가지고 후회하고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아. 이혼하고, 그쵸?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원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굉장히 불행한 것이에요. 지금 그 새누리당 그 김무성 대표가 그 딸 때문에 엄청 그 고욕을 치르죠. 딸 뭐 사위가 신문에서 보고 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사위가 마약쟁이라는 게 마약쟁이. 그래서 그 딸이 김무성 씨가 자기가 딸이 그렇게 머리를 350개로 뽑았대. 그 테스트를 하라고. 에? 그 아빠의 심정으로서 어떻게 쓰게 딸이. 에? 그래서 헤어지라고. 그랬더니 딸이 자기가 좋아하니까 안 헤어지겠다. 그러니까 아빠로서 진짜 힘든 거예요. 힘든 거라고. 딸이 원해서 결혼했고, 딸이 원해서 지금도 살고, 딸이 원해서 마약쟁이라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개인에게 준 뜻이 있어요. 각자가 다 틀리다.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일치체요. 그러나 각자가 다 틀려요. 하나님의 뜻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콜링하고 어떤 사람은 성도로 콜링하고 어떤 사람은 성도 중에 뭐를 하라 그러고 뭐라 다 뜻이 있다고 하나님이. 몸의 일지체가 다 여러분이 나는 심장이 되겠다. 난 심장이 되겠다. 그럼 다 심장이면 그 사람은 불구자라고 핸디캡. 그쵸? 심장이 있으면 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가 있어야 되고 뭐 폐가 있어야 다 각자가 틀린 게 있어야 돼요.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심장이 되라. 너는 간이 되라. 너는 폐가 되라. 너는 위가 되라. 에? 그러면 위로서 폐로서 심장으로서 자기가 맡은 일은 베스트를 해야 된다고. 베스트를 안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 나는 그냥 발가락이니까 에이 별 볼 일 없는 발가락이니까 그냥 최선 다 안 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발가락이 썩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발가락 잘라야 돼. 발가락 자르면 뭐가 되는 건 줄 알아요? 뭐가 돼? 핸디캡이 되지. 생각해봐. 여러분이 아무리 에? 소홀하고 보잘것없는 거지만 여러분의 몸이라고, 그렇죠? 여러분 발톱 하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얼마나 아픈 줄 알아요? 그게 파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쓸모없는 게 없다고. 아, 난 발톱이니까. 아, 더러운 발톱이니까. 아, 난 손톱이니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너는 심장이 되고 신장이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발가락이 되고 발톱이 되고 다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는데 자기는 아, 발가락이 기분 나쁘다고 최선을 다 안 하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많은 사람들은 그냥 호화찬란하게 남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만 하려고 그래. 그쵸? 하나님께서 하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넌 교회에서 성도로서 뭐를 맡아서 해라. 뭐를 맡아서 해라. 뭐를 맡아서 해라. 그래야지 교회가 펑션 돼. 그럼 그것만 하면 돼요. 그걸 최선 다하면 돼. 그쵸? 그래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여러분이 소울위닝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하고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목사가 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선교사가 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그것을 주셨다고. 그것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항상 남들과 비교를 한다고. 남들. 아,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는데, 남과 비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랬는지 알아요? 남과 비교하는 사람들은 진짜 멍청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성경을 몰랐을 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 결과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자기가 남보다 잘하면 아주 교만한 마귀가 되는 거고, 남보다 자기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낙심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 다음에 지알로스하고 질투하고 시기와 인간의 그 쓰레기같이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남과 비교하지 말라 이거. 나는 발톱이니까 난 손톱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지 말라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걸 하라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라.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냐고. 자기 셀피시한 그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셀피시한 욕망이 그걸 가로막는 거예요. 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 장기에 우리가 비교해 보면 하나가 조금만 잘못돼도 망가지는 거예요, 몸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럼 톱이 되라. 나무 쓰는 톱이 되라. 뭘 쓰는 톱이 되라 그랬는데, 아, 나 하나님 나는 톱 그거 싫습니다. 맨날 나무나 자르고 나는 망치대가지고 디리딱 치겠습니다.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톱이 되라 그랬는데 나는 망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큰 나무를 잘라야지 집을 짓는데 망치 하나 가지고 에? 어떻게 나무를 망치를 얼마나 해야 돼? 에? 나무를 벨려면? 그래서 자기 욕망이 그 하나님의 플랜을 완전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너는 패스터가 되라. 너는 미셔널이가 되라. 자기 욕망은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욕망입니다. 나는 돈이 많은 걸 원합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그거 가지고 교회 헌금도 많이 내고 교회 사용을 해서 다 쓰겠습니다. 헤, 좋은 일이죠. 그러나 퍼펙트 윌은 아니에요. 주님한테 퍼펙트 윌을 우리가 드려야 돼요. 완전한 온전한 뜻 하나님의 퍼펙트한 위를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세컨 베스트. 거기서 아, 난 그래도 뭐 패스턴 안 돼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내가 서포트하면 돼. 어? 하나님이 패스터로 부르면 패스터가 돼야 돼. 그 다음에 그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벌어가지고 선한 일에 쓰라 그러면 그거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뭐를 시켰는가가 중요하지 내가 원해서 이거 했습니다. 그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디엘 무디가 굉장히 많은 그런 열매를 맺었어요. 1밀리언 소울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후에도 엄청난 그 열매를 가져왔죠. 디엘미는 공부도 못하고 뭐 대학교 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설교할 때도 발음 다 틀려가요. 사람들이 웃고 그 스펠링 틀려가지고 어떻게 그런 디엘미가 1밀리언 소울을 책임지냐. 그 사람이 남보다 학벌이 좋고 남보다 영어를 잘하고 남보다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렸을 때 어떤 목사가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 세상은 아직 못 봤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도구로 사용할지
어떻게 사용할지 이 세상은 아직까지 그걸 본 적이 없다 이게. 그때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은 그 뒤에 우리가 내가 그 사람이 되겠다 이게. 내가 100% 하나님께 하나님 뜻에 퍼펙트한 뜻을 쫓아간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보여주겠다 이게. 세상 하나님 뜻을 쫓는 거기서 도전받은 내가 하나님 온전한 뜻을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보여주는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 그것을 완전한 그 뜻을 내가 성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열매를 주고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가져오신가. 그걸 내가 한번 보겠다. 왜 그렇게 못해요? 디엘 무드가 그거 하나 가지고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디엘 무드를 쓴 거죠. 디엘 무드는 우리가 탈렌트 비유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주면 아 나는 저 사람보다 실력이 없습니다. 나는 말을 못하는 모세가 그랬지 나는 말을 못해 하나님이 화가 났다 그 익스큐즈를 했을 때 니네 민족에다 그랬다 아 난 말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재능이 없어요 탤런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훌륭한 탤런트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탤런트 비유가 나오는데 14절부터 천국과 같이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제사를 맡기는 것과 같으니라. 그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탤런트를 또 한 사람이 두 탤런트를 또 다른 사람이 한 탤런트를 주고 그곳에 여행을 떠났더라. 그 다섯 탤런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다섯 탤런트를 더 벌었고 마찬가지로 두 탤런트 받은 사람도 두 탤런트를 더 벌었더라. 그러나 한 탤런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숨겨 놓았더라. 한참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는데 다섯 탤런트 받은 사람은 다섯 탤런트를 더 가져오고 나와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다섯 탤런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다섯 탤런트를 더 벌었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두 탤런트 받은 사람도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두 탤런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두 탤런트를 더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자 여기서 교훈이 뭐예요? 다섯 탤런트를 가지고 다섯 탤런트를 벌어온 사람과 두 탤런트를 가지고 두 탤런트를 벌어온 사람을 똑같이 칭찬해요. 똑같은 말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는 탤런트가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탤런트가 있나 없나가 아니라 여러분이 나의 베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라고. 베스트를 드리라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 베스트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한테 너는 돈을 얼마 가져오라도 아니고 너는 무슨 탤런트를 가져오라도 아니고 너는 뭐를 해라 학벌을 가져와라 명예를 가져와라 뭐 이런 게 아니라고. 너의 베스트를 달라. 주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베스트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오퍼링은. 최상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남하고 비교하거나 자기가 익스큐즈하거나 이러지 말라고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 있는 그대로 온전히 베스트를 드리면 되는 거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립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여러분이 탤런트가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드리면 되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드리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려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몰드해가지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어 쓰신다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에게 익스큐즈 하지 말라 이게. 아 나는 말을 못해서 나는 탤런트가 없어. 나는 주님께 못 드립니다. 그러지 말라 이게. 그래서 디엘 무디가 만약 미국이 한 탤런트 크리스찬들이 최선을 다하면 며칠 안에 전 미국을 업사이드 시킬 수 있다. 문제는 한 탤런트 가진 사람들이 안 한다. 그러니까 다섯 탤런트도 아니고 두 탤런트도 아니고 한 탤런트 가진 사람만이라도 그 사람들이 자기 모든 것을 드렸으면
최선을 다하면 이 미국은 며칠 내로 업사이드 시킬 수 있대. 문제는 그 한 탤런트 받은 크리스천들이 그냥 시체처럼 안 한대. 그게 문제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베스트를 원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사랑을 원하십니다.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혼을 다해서 누구나 다 아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는 자기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 사랑을 드리라 주님께. 많은 사람들은 말로는 난 주님을 사랑해. 여러분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그거 한번 보세요. 29장 창세기 29장 보면 야곱이 와이프를 위해서 그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죠.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네가 라헬을 가지려면 7년간 봉사하라 그러면 라헬을 주겠다 그래. 외삼촌이 자기 딸을 주겠다. 그게 뭐라고 창세기 29장 20절에 얘기하냐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간 봉사했으나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그 기간들이 그에게는 뭐예요? 불과 며칠 같았다. 7년이 며칠 같았다. 생각해봐. 7년 동안 노예생활하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7년 동안 일한 것이 뭐 때문에 며칠 같아요? 사랑 때문에. 알아요? 사랑. 라헬은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7년이 며칠 같았다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라헬처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불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교회도 못 나. 그러면서 주님한테 못 드려.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의 설교하고 주님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안 살아. 그건 말로 하는 거죠. 말로. 위선자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야곱이 라헬 인간을 여자를 위해서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을 며칠같이 생각했으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살겠어요? 이 세상을. 생각해보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교회, 뭐 말로만 사역의 동정, 말로만.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체크하냐. 제일 쉬운 게 여러분이 이것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스를 체크하라고. 어떻게 해요? 이 성경대로 사는 삶, 바이블리버 삶을 여러분이 즐겁게 사느냐 아니면 억지로 사느냐 그걸 체크해요. 여러분이 즐거움이 없잖아요. 바이블리버 삶이 어렵다 이게. 그러니까 나는 아 힘들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 안 하는 사람. 여기서 야곱은 힘들지 않았어요. 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 7년을 그냥 며칠처럼 생각합니다. 왜? 라헬과 결혼하려고.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길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문제는 내 하시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 안 하는데 온 혼을 걸고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사람한테도 이런 식으로 태도가 이런데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여러분이 바이블리버 생활을 하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은 기뻐야 돼. 여러분이 기쁨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 안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나는 안 그랬습니다. 암만 여러분이 그렇게 익숙해져 해봐요. 안 받아들여.
왜 기쁨이 되지 못해요? 주님께.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게 주님이 여러분을 만든 이유란 말이에요. 주님이 기쁨이 되게 살지 못해요. 왜? 바이빌리버 삶이 기뻐요? 아니면 저 여의도 숨어온게 기도원에 가서 사는 삶이 기뻐요? 어떤 게 기뻐요? 주님이 어떤 걸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주님께 악기로 입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저 난가주 사랑의 교회 은혜교회에서 그 딴따라들이 하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어떤 걸 기뻐하시겠냐? 주님께 기뻐하는 삶을 왜 못 사냐고요? 그렇죠? 주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그 삶, 그것을 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여러분이 부모로서 어떨 때 기뻐요, 여러분? 예? 어린아이 때는 막 이렇게 건강하게 막 저거 하고 자라고, 예? 그 아기만 보면 기뻐요. 근데 그 애들이 커가면서 뭐가 기뻐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기쁜 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말을 듣는 아들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해가지고 아버지께 열매를 가져오죠. 그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쁜 길로 빠지면 안 된다. 아, 이렇게 해야지 돼. 그 만약에 아버지가 야 그런 애들 나쁜 애들하고 깽단하고 같이 다니면 안 돼. 그런데 그 아이가 아버지 앞에서는 네 하고 나와가지고 맨날 그렇게 돌아다니고 사고치고 경찰서에서 전화하고 그러니까 아빠 아이고 기뻐 전화 받자마자 아이고 기뻐 그래요? 여러분들? 슬프다고 부모로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게 아닌가 체크해보라고요 내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과 사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한다는 것은 위선자예요. 그 아이들은 성장을 할 때 부모가 기쁜 거 그쵸? 여러분 아이들이 나이가 먹는데 키가 안 자라고 생각해요. 예? 생각해요. 그 부모 마음이 어떤 거? 아이가 키는 자라는데 이 머리는 그대로 어린애처럼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 부모 마음이 어떤가?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여러분이 갓 태어나가지고 영적 성장을 하는 걸 원하신다고 근데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됐는데도 아이처럼 다이퍼 차고 있어 맨날 미미미미 하고 살아 하나님이 아주 기쁘시겠다 그쵸?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 기쁘게 하시라. 그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못하면 여러분은 크리스찬 생활하면서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같이 동역한다 그래요. 주님과 함께한다 그래요. 제가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설교해야 돼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동역하는 그 성령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이런 부분은 또 광대하기 때문에 또 시간을 내서 따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고 그 파워,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파워, 부활시키는 그 파워 어떠한 이 세상에 있는 원자폭탄보다 더 파워풀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무엇을 못하겠냐 얘기죠. 그쵸? 여러분 아프면 기도하죠. 그쵸?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들어주신다. 그쵸? 그래가지고 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아요. 암이 있었는데 우리 샌딩처치 그 사모도 민민하고 암이 있었어요. 덩어리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가서 체크업하니까 암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짓말자기들처럼 안수해가 지가 무슨 은사의 능력이 있다는 힐링 능력이 있다 그런 사기꾼들은 안 믿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에 합당하면 들어주신다는 걸 믿어요. 주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하고 안 하는 건 주님한테 달린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우리는 간과하고 주님 뜻을 찾고 이러는 거죠. 네. 여러분이 아프고 뭐가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를 하셔야 돼. 이거 필요한 거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다. 그러면 기도하시라고. 기도 안 하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데 구원파처럼 나 기도 안 해도 주님께서 다 아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그 중에 온 사람이 있으면 야 이 바보야 내가 너를 위해서 10밀리언을 준비해놨는데 어? 왜 간구 안 했냐 내가 너를 위해서 병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 다 준비해놨는데 왜 간구 안 했냐 그래가지고 손해본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없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어려운 것들을 주님한테 아뢰는 거로. 어떤 목사가 얘기를 하는데 두 명의 칼리지 졸업생이 대화를 하는 것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한 애가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도 맨날 1등하고 졸업식 때도 거기 나가서 연설하고 어? 그 다음에 축구부에서도 네가 주장이고 너는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잘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우리 엄마가 애를 못 낳다가 애를 낳는데 그 의사가 아버지한테 이 애를 낳으면 자기 와이프는 죽는다. 그러니까 애를 낳지 말고 저거 해야 된다. 이랬어요. 설득을 아버지가 시켰는데 그 엄마가 나는 애를 낳겠다. 그래서 애를 낳다 죽었어요. 그 죽으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얘를 낳으면 애 이름은 빌이라고 그러고 얘한테 가장 한마디 말을 남긴 거예요.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자기는 그 어머니가 자기를 낳고 죽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 말을 듣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여러분은 최선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잠이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우선 지옥불 속에 떨어지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그 영광된 보좌 밑에서 보좌에서 이 밑으로 내렸어. 죄인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그 대학생이 졸업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셨어요? 죽으셨다고 생명을 주셨어요. 나와서 기도하세요.